가뭄으로 인해 전국의 저수지가 메말라가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황이 조금 나은 편이라지만 경북의 저수지들 또한 50%의 저수율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위기 속에 늘 기회가 있는 법. 이곳에 지금 자리한 위치의 수심은 2.7m에서 3.2m. 지금 평균적으로 낚시하는 수심보다는 조금 깊은데 여기가 물색이 굉장히 맑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가시 수심이 한 2m까지는 좀 바닥이 다 보이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물이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지금 말풀, 퇴화한 말풀 군락과 안에 좀 보이지 않는 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밀생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채비는 제가 늘 쓰던 옥내림 채비, 두 바늘 채비에 낚싯대는 3.2칸대에서부터 4.4칸대까지 열대를 좀 잘 들어가는 구멍구멍을 찾아서 좀 세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말이 평균적으로 한 6, 70, 7, 80cm 정도까지 자라는 거라 얕은 수심에서는 눈에 많이 띄는데 이렇게 좀 깊은 수심에서는 눈에 잘 띄지를 않아요. 그래서 너무 장대로 공략을 하다 보면 이게 좀 제대로 착수가 안 돼서 자꾸 재캐스팅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오늘은 4사대는 오늘은 3대밖에 안 나왔습니다. 장소, 시기, 그 다음에 뭐 이제 수심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뭐 그래도 언제나 그렇듯이 동틀역서부터 오전 타임 그 다음에 초저녁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여기는 좀 물색이 좀 맑고 그래서 뭐 밤도 괜찮을 것 같고 수심으로 봤을 때는 좀 또 낮도 또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공략을 해 나가면서 그거는 조금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은 좋아요. 물 한 개 쫙 피고 지금 뭐 안착하기가 좀 힘들어서 캐스팅을 좀 여러 차례 해가지고 지금 다 세팅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기대감도 들고 오늘 말인지 실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말 이게 길이가 60에서 80 정도만 자라는 수초라 수심이 좀 깊은 데서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바닥에만 지금 잔뜩 있어요. 그래서 회수할 때마다 지금 계속 지금 말이 나오는 상태고 제법 높게 자라는 말풀류가 있는가 하면 바닥에 깔리는 말풀류도 존재한다. 어쨌든 수중 수초야 낚시인에게는 번거로울지 몰라도 붕어에게는 아늑한 곳이 돼주기에 나쁠 건 없었다. 케미라이트를 밝히던 중 찾아온 한 번의 예신 그리고 순식간에 찌를 낚아채간 대물량. 아, 거기 색깔 비늘도 둔탁하니 지금 탐스럽고 굉장히 이쁩니다. 계측을 해보니 46cm에서
1mm가 빠지는 사이즈. 그래도 40 중반을 넘기는 대물이다. 한순간 흔들렸던 시간을 뒤로 한 채 다시 지를 세워보는 마스터. 순간적인 입질에 바로 차고 가는 그런, 제가 서두에 여기 입질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에는 미세하게 깜빡깜빡 하다가 확실히 먹고자 하는 취의가 됐을 때는 한 방에 가져가는 그런 입질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시도 늦추지 말고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타이밍이 늦는다거나 뭐 챔질이 늦게 되면은 여기 바닥에 있는 수초에 받게 되면 건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중간에 제가 좀 조금 전에 랜딩하면서 살짝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대를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면 10시부터는 랜덤으로 어느 시간에 탁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불시에 들어올 거란 말이야. 만약에 들어와서 먹이를 먹는다면 불시에 들어와서 먹을 텐데 좀 피곤한 낚시가 좀 될 것 같은데. 아까 해지기 전에 나오고 9시 반 안에 한 마리가 나올 때 더 나와줬어야 돼.